정치권에서는 오늘도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.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보수 언론과 야당에 편승하지 말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낙연 전 대표는 내부 싸움으로 왜곡하지 말고 국민께 설명하라고 맞받았습니다.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.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보수 언론과 부패 야당의 음해적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말라며 공식 사과가 어렵다면 유감 표명이라도 하라고 썼습니다. 이 전 대표가 1억 천금이란 표현을 쓰며 특정 업체 이익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자신에겐 부동산 등락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 이익을 2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이 지사는 주장했습니다. 그러자 이 전 대표도 SNS를 통해 문제를 저에게 돌리지 말고 국민과 당원께 설명하라며 아무리 경선 국면이지만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을 내부 싸움으로 왜곡하는 것은 원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 대선 경선에선 광주와 전남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오늘 시작됐는데 이번 주말로 예정된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을 앞두고 양측 신경전도 거세진 모양새입니다.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에게 날을 세웠습니다.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지사가 진실규명 요구는 뭉개고 이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기이한 행동이라고 꼬집었고 유승민 캠프는 애초 경기주택 도시공사 등에 의뢰했다면 탈이 나지 않았을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동문서답하지 말고 관련 자료부터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SBS 백운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